남자를 볼 때 금방. 저는 키. 옛날부터 9cm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17이에요. 아, 13살 차이면 옛날 궁합도 안 본다고 하는데. 퀸젯 센터가 어디 있어요? 일단 호주부터 올리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광교에 와 있습니다. 짠. 수원 여행 필수 코스인 광교. 서울에서도 가까워 주말 당일치기로 여행 오기 딱 좋은 곳인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꽉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광교 여행 코스 소개, 광교 당일치기 코스 및 맛집 정리본까지 무료 배포해드립니다. 영상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세요. 수원 사는 사람이 직접 추천해주는 수원 여행 당일치기 코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하고 같이 촬영을 해주시는 분들과 안녕하세요. 네. 이은우리 새끼에서 박수원 옆에서 그냥 새끼로 출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새끼로 출연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배님 라윤경 씨. 반가워요. 네, 애가 셋이에요. 누나 왜 자랑스러워하지 못해요? 애가 셋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요 이랬는데. 둘이야 둘. 아 둘인가요? 아. 진짜 봤던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아. 두 분 여기 아시죠? 네, 저는 알죠. 아, 알죠? 네. 저, 저도 봤습니다. 채널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 봤죠? 다 알죠. 꿀팁을 아, 주는 사람. 아. 아니, 어떻게. 아,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뺏겼네. 근데 잠깐만. 선수가 얼굴이 빨개진다. 선생님께서 얼굴 굉장히 빨개져. 마음에 안 들고. 아, 얘 원래 안 그랬거든요. 너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촬영이야. 아이, 그럼요. 남자친구 있어요? 오, 야. 그런 대답이 안 돼. 어머, 큰일 났네, 방송.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 엘리웨이. 저도 여기 사전 답사로 왔는데 와 이거는 여기가 제 웹카페 걸면 이게 유럽인지 네. 야 정말 광교에 이런 곳이 있나 아마 놀랄 거예요. 아 여기 유명하더라고요 저희.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 우리가 갈 곳을 이제 출발합니다. 네네네. 네, 이왕이면 손을 좀 가운데 끼게 해줘요. 아니 일부러 여기다 넣었어. 아니야 이건 되게 쑥스러워 많아. 아 가운데다 끼게 해줄게. 아 그럼 안 되네 쑥스러워 너무. 올려. 어머 당연히. 와 쉬운. 네? 아 어. 이런 식으로 하죠. 자, 화이팅! 자,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근데 되게 한강 같아요. 맞아. 딱 한강 같아. 한강에서 텐트 한강보다 너무 훨씬 좋지. 그렇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멀리서 행복한 에너지가 막 뿜어져 올라오고 저희가 살짝 살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 어디로 가라고요, 어머니?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각자 인제 나가는 분들 보냈죠? 예. 자, 이제 그 문제 나가서 네. 맞추면 무조건 만원 네. 드립니다. 문제당? 문제당. 네? 최종적으로 맞추신 분은 저하고 가입하면서 이기시면 가져가고 네. 지면 그 돈 제가 가져갑니다. 아 퀴즈도 어려운데 거의 다 그냥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아. 무슨 뜻입니까? 자! 골목! 골목! 띵띵띵!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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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LA의 스펠링을 대세요. 저거! 아, 됐다! A-L-L-Y 땡거야! A-L-L-E-Y-W-A-Y 띵동댕! 자, 갈로! 그 시간 없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됐어! 자, 이제 그러면! 아니, 그니까 두 분은 죄송한데 아니, 가정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면 이곳에서 다시 깜짝 놀랍니다. 아이를 위한 교육, 놀이 정답! 엘리 퀴즈! 엘리 퀴즈! 딩동댕! 아니, 아니, 제가 여기 붙여! 여기 진짜? 정답 여기 위에 있잖아, 엘리 퀴즈! 엘리 퀴즈! 가위바위보! 아, 그 가위 계속 내시다 아까 저희한테 뭐라 했잖아. 아니 그니까 두 분은 가다 보면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 선생님 저희 들어가도 돼요? 빨리 들어오세요. 자 먼저 오 하나, 둘, 셋, 넷. 진짜 어딨네요. 야, 13. 아, 아니, 빨리. 아, 시간 없어, 빨리. 가위바위보. 끝나, 빨리.
정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또 가봐야 되는데. 여기 베이커리. 베이커리죠? 베이커리. 와.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상황이. 와, 좀 있어요. 깊게 내시는구나. 와, 있어. 지금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한 명씩 가입업 해서. 네. 세 명이 나 다 이기면 내가 3만 원을 대출해주고. 오! 만 원. 가입업. 미안해. 미안해. 저 인절미 거예요. 매너남. 이거 아까 처음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지금 쟁반이 두 개가 보이는 이유. 자, 원래는. 아,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허니, 아, 그럼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허니블링 양이 따로 들고 있었던 것을, 아, 남자로서 그냥 볼 수 없다 해서, 한 쟁반을 옮겨서 제가 혼자 서기로. 나머지 우리 여성분들은 앉아서 쓰는 네. 거예요. 그만큼 매너가. 아, 매너가 언제부터 있으셨는지. 모태 매너입니다. 네, 태어나자부터요. 감사합니다. 네, 엄마한테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아. 매너, 예, 예. 저 나, 나가도 돼요? 불어도 돼요? 인절미 크루아상입니다. 오 마이 갓! 안에 뭐 있어? 뭐 있어요? 어. 뭐 있어요? 오우. 육즙 일러. 오우. 크림이 들었어. 먹어봐. 감사합니다. 이 안에, 예, 이거. 이거 먹자. 고맙습니다. 네, 다시 촬영 들어갑니다. 빵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만큼 나와요. 그만큼 나와. 여기가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좋은 뷰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식당. 오, 그렇다. 네. 지금도 괜찮은데 조금 어두워지면 더 좋은 거죠. 야, 그렇군요. 우리 어쨌든 허니랑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유튜버 중에서 미모도 있고 또 여기 현장 분위기 너무 좋았고 그러면 이제 1등을 달성한 어떤 분이? 전 개인적으로 뭐 이게 뭐 사진 전혀 빼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컨텐츠 쪽으로 굉장히 재능이 있으세요. 나중에 1등한다. 상금 성공으로 받아. 그걸 뭐 할 거야? 저는 여행 가야죠. 여행은 좋은 사람을 가야 돼. 누구랑 가느냐가 좋은 사람을 정확히 알아. 정확히 알아. 얘는 봐. 저요? 그렇지. 1등 하면 얘는 떨이야. 얘는 덤으로 내가 죽여. 그러고 말씀해. 나이가 있어. 생각을 해봐. 저는 뭐 생각하고 뭐 방송이 거의 끝나가니까 하는 말인데 네. 일단 여기 주민대스센터가 어디 있어요? 일단 호주부터 올리자. 아니 저는 나쁘지 않아요. 넌 40년, 20년. 지금 어떻게 되나? 27이에요. 아, 13살 차이면 옛날에 궁합도 한번 넣어봤는데. 누가? 자기 명령. 몇 명이 얘기한 사람. 남자를 볼 때 조건. 아, 남자를 볼 때 조건. 저는 키. 키요. 180 넘어. 저요? 네. 공식적으로 한 188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냥 180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 몇 키가? 저 71이요. 옛날부터 9cm 차이는 궁합도 한번 넣어봤어요. 또 뭐 봐, 키. 뭐 봐요, 또. 자상함. 얘 눈썹도 되신 분이 준다고 생각해. 어머, 어머, 매겨주라고 그래, 세상에. 우리 헌숙 자상한 거 봐라. 어머, 자상이 뚝뚝 떨어지네, 떨어져. 아니야, 언니가 축하 불러줄게. 날짜 잡자, 오늘. 어? 방송에서. 이제 올해 가기 전이니까 두 달 안에 잡아야 된다? 두 달 안에. 11월, 12월, 날짜만 골라. 그러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승 1등 하면? 네, 우승 하면. 좋았어. 약속. 이런 마인드. 자, 걸어. 걸어. 그래요? 오, 야, 이렇게 또